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나라가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불황 및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처소에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동안도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산 적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이 신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런 질병이 발생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나라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동성애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께 신속히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종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남녀 선교에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각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